별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실전에 가면 또 틀려요. 실전에 가셔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감독관들이 입실해 가지고 5분 전에 이제 시험지 배포해주고 그리고 이제 땅 되면 이제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푸실 때그 본인만의 어떤 룰뭐 이런 거그 갖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시계를 안 갖고 가시면 탁상용 조그만 시계 있죠. 예, 그거 하나 갖고 가셔가지고 앞에다 올려놓고 교실에 시계가 없을 수 있어요. 시계가 없으면 문제 풀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훅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당황한다고요. 그게 중간에 가다가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또 당황하죠, 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쵸?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방관양반들은 다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될 거라고. 벌써 주변에 전화 다 했다니까요. 노후 준비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드디어 이달이면 끝날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12월이면 사표 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난리 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본인들만 모르지 알수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괜찮아요? 안 그러면 이 시간에 왜안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연락이 와도 연락도 잘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셔야죠. 이게 좀 일찍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간 투자를. 네? 제가 학원마다 가서 수험생들 만나면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11월 달부터 만났으니까 겨울에 좀 열심히 하시면 내년 여름이 편해집니다. 전혀 귀안 들어오죠.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 일을 왜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 뭐 이래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신년 되면 1월달 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다가 1월이 되면 물어보죠.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날이 너무 추워서 꽃피는 봄이 오면 3월로 가는 거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5월달이 되면 날이 너무 좋아서 못하겠다는 거죠. 또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코로나 얘기 나오고 시작하고 뭐 이렇게 가더니 예, 코로나 핑계 대고 그냥 갑자기 뭐 시험이 연기될 수 없나요?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죠. 연기는 무슨 연기겠어요. 그죠? 딱 걸려 있는 거죠. 뭐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나머지 요한 20일 기간을 하루를 3일처럼 쓰세요. 하루를 쪼개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도 돼야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 두고두고 이거 책 잡힐 일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왜 공부가 그렇게 안 되는지를 내가 지금 알았네.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와가지고, 오면 내가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예? 성적이 안 나오는 게뭐 이런 거.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요즘 아마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소리 하기도 미안할걸요? 본인들이 죽어라고 했어야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럴 텐데. 걱정이 이러지. 자. 13번에 가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5번에 가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돼요. 그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번에 가시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요즘 정부가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규모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왜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 들어가는 것 있죠. 이게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특이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특징이 뭐냐면 소규모로. 소규모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관건이고요. 근래는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는 공공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다시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을 그 지역에서 그 조합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공재개발로 전환이 됐을 때,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뭐. 일단 틀린 거는 2번이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여기는 양호한 지역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이 있죠.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한 데 있죠. 아, 열악한 데. 불량이라 열악한 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때 발열이라고 그랬었어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재개발 이거 나왔었어요. 용어로. 네. 그래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TO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아시죠? 예. 4번에 대한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게 BTO나 이런 방식이 이렇게 지문 하나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 따로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가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 공법적인 차원에서 용어가 나와서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1차지만 이제 공법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려는 드렸는데 이게 2차를 공부를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게 활용이 되면은 그거는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2차를 전혀 들여다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런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들어와봐야 한 문제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잘 푸세요. 풀 수 있는 것만. 그 다음에 14번에 가게 되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임대주택 정책에 가게 되면요. 아, 일단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한다고 그랬고요.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것도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다.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건 소득보조가 있고 집세보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주는 게 효용 측면에서는 유리하고요. 정책 측면에서 임대주택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는 집세보조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건요. 주택도시기금 있죠. 예,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때는요.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틀린 거는 2번이 돼요. 생산자 보조 방식은 수요자 보조 방식에 비해 주택 부정률이 높은 지역이 있죠.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면 틀리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답이 일단 2번이 되겠고요. 1번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죠.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 임대주택이 있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50만 원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불해줘야 되는 이 임대료 있죠. 이게 50만 원이 절약이 되잖아요. 이게 저소득층에게로 배분되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업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게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용어 정도는 익숙해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고 그러죠. 예, 5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예, 수요가 만약에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증가할 때 비탄력적이면. 일단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근데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하락한다고요. 그죠? 근데 얘가 탄력적이면요. 덜 하락하죠. 그렇잖아요.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니까. 이거를 경제에서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찾아요. 근데 이게 정책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실전에도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정부가 여기다가 포장해 준 거죠.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무슨 주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이 수요를 임차 수요라고 슬쩍 넣어준 거죠. 그렇죠? 어차피 수요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뭐를 착각.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요건은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 경제에서 탄력성 개념이 이해가 잘 되면 정책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정책까지 활용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탄력성의 개념이 흔들리면 정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출제자들은 5번 지문을 1번 지문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예, 1번으로 나오면 이게 뭐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4회차니까 160이라고요, 문제가. 이 160문제에 대한 것도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그죠? 6점을 넘는다는 게 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이해가 안 되고 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남는 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 남아있죠. 예. 아, 실전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있죠. 예, 요 제목을 달고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있죠. 예, 요렇게 달아서도 출제하기도 하고요. 이거 묶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제목으로. 예. 자, 1번에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나오죠. 걔네 일단 틀린 거죠. 예, 미래 확실한 소비가, 아, 수익이 아니라 불확실한. 확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기대 수익률이란 사후적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예, 기대 수익률하고요.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예, 얘네들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실현 수익률이 사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걔는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투자한 A, B, C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게 실제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얘가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크죠. 이거와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5번에 가면 여러 투자안의 분산값을 계산했을 때 분산값이 작은 투자안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과 일치될 가능성도 적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크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그죠?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률이 가까울 가능성이 큰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예, 평균치에서 기대치가 벗어날 확률이 클수록 표준 편차 값이 커지는데 이는 예측한 기대치가 결과치와 차이가 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우리가 왜 강의할 때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거 이 그림. 그죠? 네. 좌우대칭이 같을 때 확률이 각각 50대 50씩 주어져 있을 때 A, B 두 개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같죠. 근데 A보다는 B가 위험이 크죠. 이 기대 수익부터 벗어날 편차가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기대 수익하고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은 거예요. 이 기대 수익부터 벗어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림에서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납득을 시켜주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이거를. 왜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위험 뭐 이렇게만 뭐 표현을 했었지 평상시 일상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위험이라는 단어를 올릴 만한 일이 거의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 새로운 용어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용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면요.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고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S하고 L이라는 이 전자 회사가 있을 때 얘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AS. 예, 이 이미지를 강하게 고객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거는 얘네가 잘하지. 이렇게 같은 가격이면. 그죠?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런 브랜드 아시죠? 예.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양문형 냉장고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양문형 냉장고는 국산은 없었어요. 수입산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입 그 냉장고하고 등급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얘네 전략이 그 모델도 외국 모델 썼고, 예, 그 다음에 제품도 대리점에 안 깔았어요. 예, 그 브랜드가 나오죠. 그 회사명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백화점 가게 되면 여기 왜 수입 가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 붙였다고요. 이렇게. 경계선에. 그 누가 얼핏 보면 얘도 양문형이고 다 양문형이잖아요. 그 얼핏 보면은 뭐로? 수입품으로. 그런데도 수입가전하고의 차별화를 뒀던 게 뭐겠어요? 김치냉장고, 김치. 김치 보관하는 그 통이 있죠. 네. 왜냐하면 수입냉장고는 김치가 없어요. 김치를 보관할 통이 없어요. 근데 국산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빌트인 제품 아시죠? 강남에 고급 예, 주택이 있으면은 거의 빌트인이에요. 이태리제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딱 하나 국산. 그렇죠. 김치냉장고. 그거는 외국산이 없어요. 뭐냐, 김치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 제품하고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걔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저것도.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6번에 답이 1번에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그 시장 세분화 아시죠? 예. 얘는 그 수요 계층이 있죠.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계층을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는 거예요. 연령대별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표적 시장 있죠. 예, 그렇게 나눈 그룹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 있죠. 예. 걔네를 찾는 게 표적시장 선정 전략이에요. 유통경로는 우리가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게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 그 1번의 지문을 찾는 것,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 4, 5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을 1번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가면 예,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것도요. 매년 시험에서 인용은 잘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식 분산이 있죠. 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예, 우리가 자기 관리 있죠. 그다음에 위탁 관리 있죠. 예, 기업 구조조정이 있을 때 예, 거기 주어져 있는 대로 이게 주식 분산이라는 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그래서 100분의 50을 넘어서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은 예외예요. 여태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얘네는 다 차입 및 사채를,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지 않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죠.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 돼요. 우리가 설립자본금은 예, 이게 5억, 3억, 3억이고요.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 50억이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5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면 틀리죠. 5억 원은 설립. 예. 영업인과 6개월이 지난 예,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5번. 그래서
자, 만약에 17번 같은 경우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실수와 착각이 있죠. 네, 그게 대부분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40문제 중에 실수와 착각을 3, 4개씩 해요. 그러면 위험부담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맞추실 수 있는 성적이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60점. 그잖아요. 네, 6점대를 이게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실수 3, 4개 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개 모자라서 두 개 모자라서 세 개 모자라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거를 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그거를 죽어라고 얘기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무슨 과목이 여섯 개씩이나 되고 뭐 얘기하면서 그저 문제도 이상하게 내고 막 이래가면서 책도 뭐 그러면서 뭐 학원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30분 혼자 떠들어봐야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결론만 물어봐요. 그래서 됐어? 어떻게 됐어?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깔끔하게. 자, 대부입을 아시죠? 예, 융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대부비율은 무슨 비율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냐면, 부채 비율하고요. 이게 이제 다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은 다 수식되어 있어요. 다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만약에 대부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예요.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 20%. 부채 비율. 이거 푸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얘가 힌트예요. 얘가. 20이라는 게. 빌린 게 얼마? 2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100이면 그중에 20이 빌린 거라고요. 100분의 20이면 0.2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20%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빌린 거를. 빌린 게 부채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100인데 100에서 20을 빼면 몇 개? 80이죠. 80분의 20이라는 얘기는 4분의 1이라니까 0.25. 그러니까 얘는 25%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50%면요. 얘가 50일 때 얘가 50이니까 1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00% 나오죠. 그렇죠? 요게 시험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8번의 문제 요건은 빌딩의 현재 부동산 가치가 얼마래요? 100억이래요. 투자자는 30억 원을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연 10%로 부채를 조달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5%씩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된대요. 투자한 2년 차의 대부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2020년 있죠. 100억일 때 융자 금액이 70억이에요. 그럼 100분의 70이니까 얘 몇 프로? 네. 그럼 2021년이면 이제 2년 차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년 얼마? 5%씩.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고정이죠.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니까 얘는 융자금액에는 규모에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치만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게 그 제가 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2년 차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게 이론에는 5년 차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5년 차 그러면 들어가기가 되게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차 정도로 땡겨갖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구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는 거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19번에 상업 입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문장이 좀 길게 나오면요. 대부분 답은 간단하게 줘요. 그죠? 예. 일단 가장 틀린 것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이거는 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예, 거리의 제곱에 뭐예요? 그러니까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인력이 커지고요.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보시게 되면 중력 모형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의 유인력에 따르며 이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 해서 틀린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된다. 예, 2번이 일단 틀린 게 되겠죠. 그리고 3번 지문 있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있죠. 얘가 여러분 시험에 한 네 번 이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 답으로도 한 두 번 인용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중력 모형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그 다음에 자파자박어 세탁소는 산책선 정포죠. 그 다음에 허프 모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얘는 레일리의 모형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수이죠. 예, 그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레일리의 모형은요 딱 몇 개의 도시만 놓고 가정해요. 두 개만 놓고 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C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고 허프 모형에서는 대도시 안에 가게 되면 점포의 숫자가 다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7개까지 점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프 모형에서는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수가 이 상점의 어떤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일리의 모형에서는 그게 영향을 안 준다고요. 딱 두 개밖에 선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5번 지문도 여러분 시험에 이게 두 번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가시게 되면요. 이 경기 및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이, 일단 이제 거기 보시면은 5번에 거미집이론에서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수탄수라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이 들어가죠. 예, 직전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이거는 하한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이 들어오면 뒤에 들어오는 건 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에서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의 가격에만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회복시장에서 중개업자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죠. 예. 답은 일단 1번이죠. 거기 보면은 하향시장이란 상향시장이 절정에 들어 가격 상승이 중단 반전해서 경기가 후퇴하는 시장이니까 그냥 후퇴시장이죠. 1번은 무슨 시장이다? 예, 후퇴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그 상향시장이라고 그러면요. 여기가 후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하다가 경기가 반전해서 이제 후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번을 틀린 지문으로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표현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어쨌든 20번의 답은 이제 1번.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내용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문제를 드려도 이때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또 수정 보완을 하는데 올해는 또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내용 안에서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해서 거기서 굉장히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제일 다행스러운 거죠. 저희가 제일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제발 이 바닥을 떠나기를 그죠. 네. 좀 코로나가 떠날 때까지 나도 안 떠날 거야. 그러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에 가면 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예.
네, 1번에 보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혜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틀린 거죠. 예.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이죠. 읽을 때는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고요. 계산할 때는 나눠 밑에 위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죠.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요. 1보다 크면은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표현이 반대로 돼 있죠. 그다음에 그 4번에 보면은 수혜의 가격 탄력성의 값이 커질수록 기울기의 절대값도 커진다라면 틀리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역수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대체적 사용의 가능성을 제한하고요. 용도 변경을 제한한 법규가 많죠. 그러면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죠. 아까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 수량과 공급량은 무슨 축이라고 그래요? X축. 가격이 무슨 축? Y축. 그럴 때 3번에 보시면 가격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수혜량이 무한대로 있으면 수요곡선은 X축과 평행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얘하고 평행하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수학에서는 여기 Y 여기를 X로 놓고요. 경제학에서는 여기를 X 여기를 Y로 놨다고요.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 값이 역수로 표현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근래 시험에 보면은 그냥 Y축, X축으로 쓰더라고요. 출제자가. 예, 그래서 그 표현대로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 안에도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건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것도 완전 탄력적일 때 이게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요 가격이라는 게 있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수혜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의 가격에서만 이 가격 수준에서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고 얘가 얘보다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얘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선의 위치가 틀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가게 되면 주택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주택 저당시장이 있죠. 예, 저당시장 하면 1차 시장이 있죠. 1차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2차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2차 생에서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잖아요. 이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이 자금은. 응? 이 자금은. 1차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게 2차 시장이잖아요. 그 2차 시장에서는 1차 시장에 공급해줄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증권 팔아서. 응? 증권 팔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 있죠? 얘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아시죠? 얘네가 직접 대출은 못 해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시중은행에서 이거를 위탁 판매라든가 위탁 관리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은 얘네가 한다고요. 그죠? 그 얘네는 이 돈을 어디서 해주겠냐 이거예요. 얘네가 줘야 된다고요. 얘네가. 그 얘네는 그 돈을 여기 있는 투자자 있죠? 예, 투자자에게 이런 증권을 만들어서 이거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준 역할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22번에 2번에 보면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그죠? 예. 만약에 현재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요. 이 중 100만 채가 공가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죠. 예, 공급량은 얼마? 예?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니까 1500만 채겠죠. 얘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저량의 수요량이 있죠.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100만 채가 공가니까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가 되는데 얘는 1400만 채가 되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예,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거는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에요. 저량의 수요량이 아니라. 그리고 저량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정 시점이 명시되어야 되잖아요.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주택시장의 도시재생이라고 해놨죠. 예,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재생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심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공공 재개발 뭐 이런 거를 아마 요구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도시 재생을 하게 되면 주로 문화 시설이나 뭐 이런 거를 바꿔주나 봐요. 근데 주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도시 재생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왜 주택 도시 기금 아시죠? 이 주택 도시 기금이 계정이 두 개예요. 이게 주택 계정이 있고 이게 도시 계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택 계정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걔들을 이제 개발하거나 임대 뭐 할 때 그때 이제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얘는 도시 재생 사업에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프라나 이런 게 열악해졌을 때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 사업의 예를 써요. 실제로 집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민주택기금이 뭐로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서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추가가 돼서 제일 먼저 한 5년 전인가? 뭐 그때 저기 천안역 주변 있죠. 천안 주변 동남구청이 이전을 하면서 주변 상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천안역 주변이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원래 천안역 자체가 민자 역사로 뭐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무성하다가 결국 무위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점하기로 예정이 됐던 신세계가 절도 딴 데로 이전을 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금이 지원이 돼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냥 제목 정도라도 인식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가면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23번에 가면 1번 있죠? 요구 수익률 있죠? 예, 걔는 맞는 편이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에서 충족되어야 최소한의 수익률이자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으로도 활용하는 게 그게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무위험률 있죠? 예,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죠. 정부가 보증하는 뭐 국채 이자율. 그러니까 요거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예,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무위험률에 의존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죠. 맞는 편이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 들지 않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얘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위험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 가치를 측정할 때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걸 투자자의 뭐로? 요구 수익률로. 예상 수익은 영구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요.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고요. 할인율 10%.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고요. 할인율이 20%. 동일한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할인율이 클수록 가치가 작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우리가 감평에 가서 수익 가액 구할 때 있죠. 얘가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얘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요건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이론이 나오면 근데 이게 분모가 커지면 몫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비례관계잖아요. 근데 얘하고는 무슨 관계? 예, 이게 반비례라고요. 그리고 학계로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다 이 분수식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돌아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시상은. 그래서 이제 23번에는 답이 예, 5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이 고정금리잖아요. 그럼 틀리죠. 예.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대출기관에게는 어떻게 돼요? 불리하죠. 차입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유리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출률 기준 시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다 그러니까 틀리죠. 초기 이자율은 항상 대출 조건이 같으면 어느 게 높아요.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죠. 예.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고 해놨죠. 예,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죠. 조기 상환은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무슨 상환? 조기 상환이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죠. 따라서 기준금리 외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변동금리 하에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 기준하고 가산 중에 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얘가 바뀌면서 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정해지면 그냥 만기 때까지 가는 경우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요 기준금리를 뭘 할, 얘를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서는 위험을 대출자가 떠안아야 되니까 주기를 짧게 가지고 가게 되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24번까지가 딱 6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깔끔하게 다 맞으면 뭐 뒤에서부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표정은 뭐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네, 뭐 여기까지 또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예, 나머지 마무리하시죠.